일단은 나무가 이제 열매를 일단 잘 키웠다는 가정하에 네. 전목이랑 삼목이랑 다둘다 맛이 들었을 때를 비교해 봤을 때 네. 삼목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럼 당도는 어떤 것 같으세요? 당도도 약간 삼목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는 해. 그러니까 전목은 약간 수량 쪽이 조금 많다고 보고, 수량적으로. 예. 네. 이제 삼목은 향 쪽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나무는 이렇게 만약에 이걸 캐내면은 다시 키우는데 5년 걸리거든요. 전목의 장점 중 하나가 원래 있던 나무를 만약에 갱신해야 될 때, 이런 게 이제 원래 대목에서 나온 대목순이에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봄에 싹이 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샤인을 심고 싶다 하면은 그걸 접을 붙이면은 바로 이제 같이 키우는 거죠, 이렇게. 한 해 두 해를.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컸을 때 베버리고 이걸 키워버리면은 원래 있던 뿌리를 다 살려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갱신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안녕하세요. 귀농계신 안피디입니다. 포도 묘목을 구입할 때 삼목묘와 전목묘를 보고 혹시 어떤 차이인지 궁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묘목상에 가면 가격이 1년생 기준 전목묘가 삼목묘보다 약 3배에서 4배 가까이 비싼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싼 만큼 반드시 전목묘가 삼목묘보다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두 나무는 각각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삼목묘와 전목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삼목묘는 원식물의 가지를 잘라서 땅에 심고 또 새롭게 뿌리를 받아서 그대로 식재를 한 나무이고요. 전목묘는 비슷한 형질을 가진 두 식물의 형성층이 서로 만나게 해서 만든 새로운 개체인데, 전목의 위쪽 부분을 접수, 아래쪽을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도의 경우 삼목묘와 전목묘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모두 동시에 9년간 키워오신 장흥의 유럽 포도 농원 폼로이 농원에 왔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삼목묘나 전목묘 총몇년 키워보셨어요? 뭐, 시작한 지 이제 8, 9년 되니까. 여기 지금 유럽 포도 지금 재배하시잖아요. 총몇 예. 종 정도 되나요, 지금?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샤인인데요. 원래는 풋바라드라고 네. 다른 나무를 키우다가 네. 이게 대목으로 키운 나무라 네. 원래 있던 나무를 베고 새로 이렇게 전목 붙여서 작년에 키운 나무예요. 아, 얘는 지금 전목묘네요, 지금? 예. 이게 원래 이제 있던 대목인데, 원래 아, 얘도 원래. 이것처럼 이렇게 순해서, 꽃눈에서 이렇게 순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5월이나 6월쯤에 그 삽수를 꽂아갖고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키거든요. 여기 베어낸 거는 여기 원래 있던 그 아, 원래 흙바라드 있던 있던. 자리고요. 흙바라드 키우면서 여기서 순 하나 받아서 이렇게 같이 키우다가, 1, 2년 같이 키우다가, 그다음에 이걸 베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차게 되니까요. 접목이 갱신에는 되게 유리한 면이 있죠. 그, 이 갱신을 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예, 흙바라드가 조생종인데 장마 기간 병해충 때문에 계속 가져가지 못하고 많이 갱신을 했죠. 나무는 이렇게 만약에 이걸 캐내면은 다시 키우는데 5년 걸리거든요. 접목의 장점 중 하나가 원래 있던 나무를 만약에 갱신해야 될때 옆에서 이렇게 접순이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원래 대목에서 나온 대목순이에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봄에 싹이 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샤인을 심고 싶다 하면은 그걸 접을 붙이면은 바로 이제 같이 키우는 거죠, 이렇게. 한 해 두 해를.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컸을 때 베버리고 이걸 키워버리면은 원래 있던 뿌리를 다 살려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갱신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접목을 하면은 마지막에 좀 힘이 좋아진다는 그런 게 있어요. 나무를 이렇게 막한 15m 뭐 이렇게 충분히 크고 건강하면은 접목이나 삼목이나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같은 조건이면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 싶거나 전목나무가 끝에서 조금 더 힘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같은 조건인데 이제 수세가 떨어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 날씨도 안 좋고 하니까 대목이 약간 이렇게 수확량에서는 이제 좀 유리하다고 봐야죠. 반면에 삼목은 대목에 비해서 같은 조건이면은 조금 더 향이 더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유럽종은 향으로 먹는 포도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좀 삼목이 유리할 수도 있고. 전목묘의 경우 품종 갱신이 쉽고, 포도의 경우 전목묘가 대체로 삼목묘보다 성장이 빠르고 척박한 기후나 환경에 더 강한 편이고 나무의 수세가 더센 편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단점으로는 붉은색 계통 포도에서 포도의 착색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고 포도 특유의 맛과 향이 떨어질 수가 있으며, 나중에 이 전목 부위의 대부 현상, 즉이 전목 위에 수목 부분이 대목 부분보다 더 굵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크잖아요. 네. 저거기까지 하는데 이게 삼목노예요. 얘도 초창기부터 있었으니까 한 7년? 이게 플레임 시드레스라는 미국종 품종인데요. 원래 씨가 없는 그런 포도예요. 이 삼목노라고 해서 힘이 없는 아니라는 게 뻗은 게 벌써 네. 힘이 되게 좋네요, 얘도. 25m, 30m, 네. 25m 정도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꼭 삼목묘라고 해서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삼목묘를 해보니까 좀 어떤 점이 그래도 전목묘보다 나으시던가요? 삼목묘는 똑같은 조건에서 키웠을 때 끝에서 좀 향이 좋은 게 조금 더 있더라고요. 일단은 나무가 이제 열매를 일단 잘 키웠다는 가정하에 네. 전목이랑 삼목이랑 다 둘 다 맛이 들었을 때를 비교해 봤을 때 네. 삼목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럼 당도는 어떤 것 같으세요? 당도도 약간 삼목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는 해. 그러니까 전목은 약간 수량 쪽이 조금 많다고 보고 수량 쪽으로? 예. 네네. 이제 삼목은 향 쪽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잘 짓고 나무 상태가 좋아야지 이제 맛있고 이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대표님 봤을 때 만약 농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예. 삼목묘냐 전목묘냐를 놓고 봤을 때 예. 뭘로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포도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목이 더 좋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목이랑 삼목이랑 했을 때는 삼목이 약간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목이 환경 변화나 이런 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대목을 많이 쓰잖아요. 그 요즘 같은 때는 대목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분도 있고 둘 다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게 전목은 갱신이 저렇게 쉬우니까 저처럼 이렇게 예, 네. 만약에 이렇게 내가 지금 샤이니 심어놔서 몇 년 키워놨는데 만약에 삼목으로 했는데 그걸 전체를 다 갱신해야 된다면 몇 년간 또 그렇죠. 농사를 못 짓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네. 시작해야 되니까 일부는 전목으로 하고 일부는 삼목으로 해서 같이 키워서 네. 판매 시기도 그렇고 나무를 갱신했을 때도 그 한꺼번에 다 다 안 베도 되니까 전목은 전목대로 키워서 또 삽수 받아서 아까처럼 갱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좋죠. 좀 밸런스를 맞춰서 한 절반 절반씩 하는 걸 추천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장단점이 있으니까. 삼목묘는 포도 품종 고유의 향과 맛이 좋고 또 착색 불량이 덜 일어나는 편이고 대부 현상이 없다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단점으로는 품종 갱신이 어렵고 냉해 등 이상 기후에 전목묘에 비해서 다소 약할 수 있으며 어린 나무의 경우 전목묘에 비해 나무 성장이 느린 편이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흥에 있는 폼로이 농원은 지베렐린 처리도 하지 않고 제초제 같은 화학약품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풀을 거름 삼아서 재배하는 건강한 농원입니다. 올해 역시 작년처럼 7월경에 유럽포도 10종이 출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폼로이 농원 포도를 직접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댓글란에 블로그 주소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확 시기가 돼야지 네. 감을 잡을 수 있어서 그 예약은 아마 그때 7월 그 블로그를 하시기 때문에 예. 제가 블로그 주소를 달아놓겠습니다. 예. 예약하실 분들은 좀 공지는 거기서 하시죠 지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